안녕하세요. 시국명리학의 정혜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병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운선생님의 십궁도에서 보면 갑을 병정, 자 병화의 시기는 사춘기의 시기이다. 자 사춘기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몸이 커지고 또 정신은 아직 크지 않지만 몸이 크면서 부풀고 뭔가 성장을 하고 모르던 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어떤 감정들도 생겨나고 엄마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춘기에 그런 시기가 바로 병화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자충우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병화의 시기에는 꽃으로 비유하면 꽃이 활짝 펴서 가장 이쁜 상태 우리가 그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짝짓기에 열중하는 시기 자 꽃이 활짝 펴야 그 꽃씨가 맺혀가지고 그것이 씨앗으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병화의 시기는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충우돌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인간으로 보면은 자 병화의 시기에는 몸집이 커지고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반면에 약간 불안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병화는 어떤 물질을 맺기 위해서 경금과 신금을 만나게 되면 또 화려한 이 색계 쪽으로 눈을 들이면서 욕심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물질에 집착을 하다가 또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주예문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오늘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자, 첫 번째 사주는 개축, 갑자, 가오, 정묘입니다. 우리가 갑을 병정, 요 네 가지 글씨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육체적으로 써먹겠다. 특히 정묘, 뭐, 갑, 정묘라든지 병인이라든지 갑이라든지 아니면 을정임이라든지 이렇게 갑을 병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글씨들을 내 사주 안에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육체적으로 활용한다는 뜻도 볼 수 있습니다. 꼭 뭐 노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쓰면서 정신만 쓰는 게 아니고 몸을 쓰면서 가르치는 것도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병인대운의 17세의 기사년의 상황인데요. 일찍 화료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고 취직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갑이라든지 정묘라든지 기사라든지 저기 정묘가 보이시죠? 그런 글씨들이 많으면 우리가 화려하게 또 밑에 오화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병인대운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서 바로 화려계 쪽으로 갔는데 그 인기도 좀 있고 좀 그런 상황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사주는요, 남자분이고, 병인, 임진, 병술, 경인입니다. 자, 이분은 임진월에 태어나서 원래는 이 진월이라는 자체는 물질을 막 추구하기에는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월에는 새싹이 막 일어나고 봄의 에너지입니다. 봄에는 뭔가를 키워내고 교육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맞게 가는데, 진월 자체는 물질이 막 모여드는 계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도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분은 그 회사 생활을 했으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물질에 집착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때 사업 부도가 나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공과 그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지 가장 좋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자, 다음 사주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2004년도에 갑신년에 부도를 내셨는 분인데요. 명식은 정유, 개축, 경술, 병술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 이게 축월이니까 좀 이분이 축술형으로 뭔가를 걷어들이겠다 이런 건데요. 옆에 보면 일시에, 병경이 붙어 있습니다. 병경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분이 유산도 굉장히 많이 받고 남편의 유산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요 갑신년에 500억 부도로 인해서 남편과 이별을 하고요. 돈도 다 날리고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고 그냥 돈하고 이게 파혼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은 안 다치고 넘어갔다라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분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물질에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런 갑신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이렇게 또 충도 발생을 하고 변경이 저렇게 딱 있으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한순간에 그 오바되는 거죠. 그래서 오배가 구도를 맞고 파산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사주를 보시겠습니다. 무술병진 을해 경진사주입니다. 자, 이분도 병술년 49세의 상황이고요. 이때 경신대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98년도 무인년에 이제 부도가 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부도를 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일이 잘 될 것 같이 우리가 평생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일이 잘 될 때는. 하지만 사람이 멈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뭐 이렇게 오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한테 피해도 주고 본인도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갔는데요. 자, 이분도 어쨌든 확장을 계속했는데 룸사롱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보다 조금 어두운 글씨 진진 이런 것들이 보면 뭐 룸사롱이다 뭐 특히 술도 뭐 그런 걸 향락을 의미하고 이런 글씨들이 전부 돈을 한때 벌기는 굉장히 벌었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했겠죠. 그래서 룸사롱을 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서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주 예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병화 수기가 약간 있으면 이런 병화에 붙어 있는 어떤 극이라는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데 사주의 수기도 적절히 있어야지만이 그런 재산을 불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옆에서 태워 죽이듯이 변경 붙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욕심을 내서 부도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런 게 경우가 바뀌어서 여기가 신금이고 정화다 이런 경우도 또 굉장히 그것도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기가 완충작용을 해줄 때는 이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저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태워 죽인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욕심은 병화가 부풀리기는 하지만 그 부풀리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시면 항상 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려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그리고 여러 군데의 어떤 상담을 해보셔서 적절한 나쁘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발 멈췄다가 가시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병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